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월요일 울산 시정 뉴스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울산은 어떤 모습인가요? 울산시는 매년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울산을 홍보하는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참신하고 위트 있는 영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년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26일 울산시가 울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선정자 106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8일간 신청 접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으며,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5월부터 최장 6개월간 3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송초로 시장은 장기 구직 청년들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 한 명의 구직 포기자도 생기지 않는 울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책 읽는 울산, 올해의 책 선포식. 이 사업은 울산의 19개 공공도서관이 주관하는 범시민 독서 생활화 사업인데요. 올해 책으로 선정된 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하며 책으로 소통하기 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울산 도서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2019년 책 읽는 울산,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당신이 옳다의 저자 정혜신 작가를 초청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독서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어린이날 특집으로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입니다. 이탈리아의 역사 깊은 도시 볼로냐에서 열리는 어린이 도서박람회가 현대예술관 미술관을 찾아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태화루 누각 상설 공연 풍류극장에서 아름다움과 신명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소식들은 아래에 보이는 SNS를 통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울산이 되도록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